안녕하세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은퇴후 쌍둥아빠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벗님들과 공감, 소통, 신뢰하며 걷고 자연과 더불어 순수한 심성으로 사물을 앵글에 담고 있습니다. 늘 아쉽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무료인 구독과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더 멋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같이 걷기 도보 카페에서 1,500여 명의 회원들이 축하 속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카페지기 우고님의 다양한 열정과 진행자님들의 노고와 총무봉사자, 사진봉사자, 그리고 회원님들이 적극 도보 참여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 휘파람님 진행, 별이님 총무봉사로 역사 탐방길 40여 명이 참여하여 인왕산 자락길을 4개조로 나누어 종로구 역사 해설사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 인왕산 자락 숲길, 역사길을 걸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시인의 언덕, 청원 문학 도서관, 청원 공원, 이빨바위, 가원다리, 해맞이 동산, 겸재 선생님의 작품 속 수성 계곡, 통일시장, 경복궁 등을 약 10km를 걸은 영상입니다.